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나무가라든지 뭐 유니캐스트 이런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드림텍이라는 회사는 유니캐스트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 부품이라든지 모듈의 쪽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강세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스마트폰 PBA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키 PBA 모듈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담당하는 IMC 사업과 그리고 스마트폰 이 지문인식 지금 스마트폰 보시면 다 지문인식이 탑재되어 있을 텐데 이 폴더블폰으로도 지문인식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자동차 전장용 이 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 만큼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골고루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 드림텍이 이 나무가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지분 현재 27.9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이 나무가라는 종목 역시도 유니캐스트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나무가는 특히나 이 카메라 쪽에도 있죠. 메타버스에 엮여서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관련된 이 지분에 엮여있는 계열사들이 모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드림텍의 가장 큰 모멘텀은 이 폴더블폰과 이 차량용 이 지문인식 센서 적용에 따른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실제로 이 드림텍 같은 경우 4분기부터는 이 헬스케어 관련된 호재도 좀 어느 정도 엮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신규적으로 이 무선심전도 패치를 이 FDA 쪽으로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고요. 이 헬스케어 쪽까지 실적이 증가한다고 하면은 기존 사업과 헬스케어의 동반 매출 확대가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벌써 한 90억 원을 투자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현재 주문 인가에 따른 이 생산 시설을 이제 최대치로 가동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헬스케어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2021년 같은 경우 한 420억 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2년도에는 즉 올해에는 한 770억 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사업 플러스 헬스케어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매출이 크게 기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성장 속도에 따라서 이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리레이팅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때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수혜를 좀 찾을 텐데 이 제약바이오즈 쪽에서도 충분히 드림텍은 수혜를 좀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제일 고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 지속적으로 뭐 올해 7월달과 8월달 이때가 사실 증시가 하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좀 제법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500원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 지수 빠지기 전에 물린 투자자들의 이 물량에 맞고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는 13,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앞자리가 바뀔 때 항상 어느 정도 저항이 자리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만 원대로 딱 진입했을 때가 이제 지지라인을 변경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최근에 상승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만 원대만 깨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만 원대가 다시 깨고 내려가게 됐을 때는 여기를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저항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 뭐 2020년 때부터 쭉 봤을 때 이 만 원대를 깨고 내려간 적은 크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서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그만큼 뭔가 이슈가 있어서 깨고 내려가는 만큼 여기는 이탈되는 손절 관점 하지만 지켜준다고 했을 때는 한번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자. 지금 유니캐스트도 반도체 쪽에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 흐름도 지금 굉장히 시장 대비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무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다음 후발주자로 이제 드림텍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드림텍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드림텍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